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불 붙는 것이 최고 소원이고 소원인데 예수님 그 당시 말을 당시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것 같아요? 안 붙었다는 거죠. 이 불이 이제 오순절 주님 피 흘리고 들어가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성령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이 한마디에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한 소원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준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왜 이 불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불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 때에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형상의 모양인 것은 영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요, 동물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물은 그러니까 식물은 몸만 있고 동물은 몸과 혼까지 있죠. 그런데 인간만 영으로 되어 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만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고 교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육체가 됨이라 시각 장가한 것밖에 몰랐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그래서 나의 신이 떠났다. 이제 창세기 6장에 그런 불행이 나와요. 나의 신이 떠났다. 내 신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신이 떠나면 우리가 교제가 끊어지고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성신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고 뜻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근데 그러한 성령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죄와 거룩한 성령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해요? 죄 용서는 뭘로? 피, 보혈.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드리고. 근데 그 불이 인간의 땅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이 상달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하늘의 불이 떨어지면 상달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한번 읽어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각을 떴는데 그 사이로 뭐라고? 횃불이. 무엇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제목이 연락된 거죠. 그 횃불이 성령의 불을 말하겠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제물이 드리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0절부터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치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리석다 합니다. 내가 전행한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번제로 태워드렸고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요, 그 홍수 때에 가장 소중한 그 짐승 뱃속에 있는데 나오자마자 좀 아껴야 되잖아요. 다음에 제사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거기서 제물을 먼저 드려서 했던 걸 가장 우선적인 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번제를 드렸더라. 자, 그 번제된 것이 피 드리고 번제 드릴 때 제물로서 태워 드리는 것이 불이 온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8절 보니까 그 밤에 시작 고기를 불에 구워 목여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을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출애굽할 때 보니까 어떻게 했냐. 고기를 뭘에 구워? 불에 구워서. 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고기는 사실 예수님의 육체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육체, 말씀 육신이 되셨고, 우리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불로 구운다. 이게 모든 말씀을 성령에서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구운다. 또 레위기 1장 9절에 시작. 그 내장과 정강에 물로 씻을 것이요. 지상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물로 씻을 것이요. 이 물을 뭘 의미할까? 어? 그 다음에 불로 태우고. 물은 뭘까? 말씀. 말씀으로 씻어야 돼. 그게 말씀 받고 말씀을 씻고 또 불로 태우고. 제가 설교를 말씀을 주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계속 막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 물로 깊고 불로 제물로 내 몸을 드리고.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시작. 신의 연기가 좌우간 여호와께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까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 자,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 그리고 그 불이 강림, 연기가 온기 가마 오르고 막 진동하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서 불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은 불로 나타났는데. 또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산이와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굉장히 불같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불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대상 21장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랬더니 여호와께 하늘로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번제단에 제물인데 하늘에 불이 막 떨어져. 이때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군대수를 제사하다가 매를 맞죠. 그때 아르우나 사당마당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불이 떨어졌어. 아! 그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터가 돼요. 놀라운 것이 그게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가 똑같대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불이 떨어진 이 장소다, 여기다, 여기다가 성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정말 성령의 불이 오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해. 우리 예배가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불기둥. 불기둥, 무슨 막 선포하라 하겠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불.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 시작. 솔로몬 기도를 마치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도 하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야, 이 성전을 지어놓고 다윗도 그 장소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 다 지어놓고 솔로몬 다 기도한대요.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짐승 각을 떠났는데 일반 인간의 불로 태운 게 아니라니까. 뭐 말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팍! 와! 하늘에 불이 들어갔군요. 대단한 거죠. 재물을 달렸고. 여러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신령은 성령, 진정은 말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가짜예요. 잘 하셔야 돼요. 안 받아요. 하나님.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돼. 성령으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왕상 18장 38절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불을 핥은지라.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인가 내게 하자. 손에 가글 떠놓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와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제 내게 얘기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바알 아세라가 아니다. 이와 하나님이구나. 불로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서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물을 핥았어요? 물도. 세상 불은 물을 핥아야 안 핥아요? 절대 불은 물을 못 이겨요. 근데요. 도랑에 물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불 떨어져가지고. 이게 놀랍잖아요. 야, 물을 다 불이 핥아 먹어서 안 먹어. 이게 보통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 출애굽기 43, 38절에 시작. 난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에 보았더라. 자, 낮에는 뭐예요? 구름이 성막에 있고. 구름기도 불기둥이 성막에, 성전에요. 그것도 지성소에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봤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도 봤는 거죠. 구름기둥은 무슨 기둥? 구름기둥 말씀. 말씀. 불기둥은 성령. 성령. 제가 그 오선영 권사님 불기둥 봤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뭐 구름기둥은 이제 봤어요? 그때 봤대요. 그 전에 한 번과 두 번 봤대요. 왜 나한테 구름기둥 봤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 봤을 때만 선포라 해서 그 전에 것은 제가 말 안 했어요. 그래도 반드시 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말씀 기둥, 불 기둥은 성령 기둥, 말씀과 같이 와야 돼.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기 바깥에 보면 어떻게 될까? 낮에 불 기둥 와보고 밤에 구름 기둥 와버리면 밤에 깜깜한데 구름 기둥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일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은 햇빛도 같이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아. 이럴 땐, 아, 좀 해봐. 뭐 반응 좀 보여야 재밌지. 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구나. 근데,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 일사병이었고, 근데 구름기둥이, 낮에 그거 더운데 불기둥까지 와보면 안 되잖아요. 그 구름기둥은 싹,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기도 하고 선선하게도 막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밤에는 추워요. 추우면 불기둥이 좋겠죠. 더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형편사정 알아몰라 아셔서 일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광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것만 따라다녔어요. 계속.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성령님도 받아야죠. 예. 자, 레위기 6장 13절을 보니까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솔로몬 성전 때 불이 떨어졌죠. 근데 그 불은 계속 나무를 대가지고 끄면 안 돼. 무슨 뜻이냐? 이게 일반 인조 라이터 성냥불이 아니거든요. 그 불이 무슨 불? 하늘의 불 떨어진 불이니까 끄면 안 돼요. 그럼
나무가 다 타버리면 계속 내야 되잖아요. 계속 넣어줘야지. 그 뭐냐면 성전에서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계속 문제를 하잖아요. 막 랄랄랄랄 막 기도 계속. 하나님 받으셔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뱀들이 들어와. 무엇이 들어와? 사탄들이. 예. 이 뱀은 찬 것을 좋아해요. 냉혈 동물이 차요. 성전 뜨겁고. 그렇게 계속 불을 떼우고 있어요. 네. 자, 예레미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망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알았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를 지라. 자,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말을 불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능히 불로 전해도록 한다 이거야. 말씀이 불같은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이게 성령 충만한 주의적 입에서는 불이 막 나와. 불이. 네, 불이.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분이 사모님 청춘만해갖고 입에서 불이 나온 목사를 보인대요. 불이 불을 도는 거. 불.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이는 너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아버지 능림하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드리고 감당하지 못하였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주실 것이오. 자, 이게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물세례, 불세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물세례 줬는데 나는 너희로 물세례가 이제 물세례를 맞잖아요, 우리가. 물세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아, 세례로 회개가 된 게 아니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는 주님과 나와 일대일을 통해 잡아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를 버려야지. 아, 물로 그냥 반대해서 죄가 씻어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나 세례받아서 세례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1대1로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기 위해서 물을 세웠다. 회개하기 위해서 물을 세워준 거예요. 이거 큰일 나가 이래. 회개가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 짐승 같으면 배를 따고 창자를 끄집어먹고 똥을 짐 밖에 불사라는데 그냥 통째로 배도 안 따고 그 창자 똥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그놈 온통 몸통째 태워드리면 이게 되겠냐고. 안 되죠. 말씀에 가로 찔러갖고 딱 똥 짐 밖에 불자르고 그렇게 각을 떼야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내 죄를 버려야 돼.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 그는 뭐 예수님은 성령과 없다. 성령과 불로. 많은 교회들이 물세례만 주고 성령 세례가 불세례 없어요. 진짜 90%가 그래. 예, 있는 게 다 그래요. 이게 큰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어 성령 받았느냐? 성령에서 듣지도 못했대. 무슨 세례? 요한의 물세례요. 에베소 교회 당회장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은데 영적 체험에 불이 없어.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볼로 목사가 많아요. 불세례를 안 받았어. 신학교 공부만 했는데 주님 아직 못 만났어요. 기도해서 불 받고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연계가 없어. 공부만 해. 맨 영어 단어만 많이 보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영이 죽어갖고 지식 목표니까 이제 WCC도 화불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성경 해석, 영적 해석을 절대 몰라요. 자기가 못 만난 예수를 가지고 전하니 어떻게 능력이 있겠냐.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그런 교회는 절대로 자기가 부르면 누구를 부르겠어요. 아볼로 목사가 너무 많아 지금. 그냥
아버지, 문제 내가 있는데, 아볼로 목사. 근데, 사도행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르게 됐고, 어? 아, 저냥 목사는 뭐, 브리스 아굴라 집사거든요. 근데 브리스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제자여가지고, 아볼로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하고, 설명해요. 아볼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연계가 없네. 죄송해요. 우리 집사가 이런 말 해서. 다 한쪽에 데려다가고 목사 체면 있으니까 그래 다 가르쳐줘요. 벌써 제자가 누구지 하면 바울 제자니까 아볼로 브리스 아굴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 다니냐 보면 다 알아요. 딱 보면 이제 집사 새로 왔어도요. 어디 교회 다녔어요? 그게요. 제가 말아야 돼. 이분 연계가 있는 교회를 다녔는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교회는 내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물어봐야 되고, 알았어요. 그거 이제 개인적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 해서 전혀 차원이 달라. 근데 이상하게 자기 처음에 다닌 교회에 적응을 해요. 그거의 기준을 알아요. 신토불이라고 해갖고. 그거 이제 그런 교회 다니다가 여기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통성 기도하면 체질 안 맞아갖고 막 힘들어요. 못 견디는 사람 있어. 잘 견뎌야 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본에 방언 정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시작.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만 있더니 오순 성령 강림할 때 불의 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불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무슨 설교했어요? 기억해요? 무슨 설교했어? 안수 다리게 먹어서 안수만 가지고 계속 오늘은 불만 그 얘기했어요. 사실 안수할 때 바울이 안수하고 그 에베소 안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단 12사람 좀 되더라. 또 모세가 여호수아가 안수할 때 지혜의심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계속 안수를 안수해서 나오라고 안수했잖아요. 근데 안수할 때 뭘 주려고 할까? 불 주려고 그거. 불 성령 좀. 그래서 안수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젠가 어느 권사님이 그래. 그분 내가 인정한 분이 참 멀리서 오셔요. 멀리서 오신 분인데 목사님 손에 가요. 불이 보여. 불 보여요. 난 그분이 다른 거다 보니까 와 그냥. 그리고 안수할 때 어떤 분은 뜨거움을 느끼고 어떤 분은 몸이 막 진동이 오기도 하고 막 또 어떤 분은 막 눈물이 펄컥 쏟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이, 눈 감고 있는데 내가 가까이 오면 안 돼. 뜨거우면 안 돼. 막,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자랑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에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또 원래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셨고, 제가 그 산기도 올 때, 그 추운 겨울에, 그 1월 달에 눈이 오고 밤에 1월 달에 산에 얼마나 춥지. 근데 두껍게 옷을 갖고 가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벗어요. 하나씩 벗어져. 그 산에서도. 그래도 몸이 뭐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게 하나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기도. 기도를 일삼고 있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만 하면 연기가 열려요. 병 나서요, 그러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맘만 먹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것들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시니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꼭 그래야 할 이유가 뭐야? 그러면 여기서 흔들려보면 같이 흔들리면 못 하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불려요. 왜냐하면 사업한 사람도 기도 불이 오고 기도 많이 하면 어둠의 권세 마귀를 쫓아버려요. 병도 고치고 못 깬 사람은 말할 것이 없고 매사에 내가 얼마큼 기도를 많이 했다라서 주님의 뜨거움이 있고 불이 오고 감사하고 근데 사실은요
그게 억지가 아니고 행복과 즐거움이에요. 아멘. 밤새 철야가 금방 돼요. 진짜로. 뭐 8시간 오고 뭐 10시간 온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대단하죠. 근데 아무것도 완전히 5시간 정도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직장생활인데 바쁜데 근데 한 번 3시간 하면 그 기도 양이 있더라고. 그 양을 채워야지 밥 양도 있듯이 기도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 채우기 너무 힘들어. 그 영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영역. 이게 영의 세 가지. 영역, 영안, 영감. 영안 열린 사람은 환상 꿈도 잘 보고. 영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서 성경 해석이 착 나오고. 영역이 다 파워, 능력. 능력이 갖고 병 고치고, 불이 나가고. 세 가지. 갈라가다. 어떤 사람은 영역은 강한데 영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역은 근데 영안이 약해. 어떤 사람 영감이면 세 개 다 많으면 더 좋겠죠. 어쨌든 문제는 충만다. 충만. 그래서 막 기도하고 쥐어오고 불부터 갖고 누가 휴가 될까? 성령이 뜨거운 불인 사람 휴가 될까? 그냥 불도 없이 미지근해갖고 왜 토해버린다고 했잖아요. 미지근하면. 휴거. 여러분 휴거 많이 얘기하는데 휴거된 게 아니에요. 휴거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불안해. 가끔 해야 되지만 휴거할 수 있는 믿음과 불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 내가 공부를 잘하는 뭐 어느 때나 시험 봐도 학교 올 수 있어요. 근데 못 올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영안이 어떻게 얘기해요. 계속 3시간. 쥐어지어. 와, 기도하면서, 기대가면서 기도하고, 막, 한순간도 쉬지 말고 기도해, 막. 이번에, 나 같은 종이 살리신 예원세요? 그걸 다 찬양하면서, 월날짜 기도하면서, 막, 말씀 읽으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방언으로 가지, 이러면 더 좋겠더라고. 방언하면 성경 읽어. 할 때 방언은, 다 알고 막 해야 돼. 무조건 해, 막. 어떻게, 그리고 기도하고, 볼 받고. 근데, 이 성령에 반하는 단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 같은 성령이 이제 기름이 먼저 오고, 그 전에 물이 오고, 바람이 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바람 같은 성령이 일단 와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의 임의로 불며, 그때 바람 얘기가 나와요. 바람에서 회개가 되고. 그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나면 두 번째 뭐냐 물 같은 성령 물 그때는 싹 씻어요 물 같은 성령 싹 씻어 깨끗해 세 번째 기름 같은 성령 기름 붐 여러분이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불이 오는데 기름은 조금밖에 없는데 임재가 없는데 불이 와야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기름을 많이 한다고 뭐냐면 주미찬 성하고 좀 예배제 항상 주일날도 좀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고 그리고 계속 방언을 하고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기름을 온 거예요. 그리고 쫙 불이 떨어지면 이제 더 뜨겁게 많이 타오르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기름이 없어. 그리고 불만 달라게 와도 얼마나 뜨겁게 타질 않아요. 기름이 적으니까. 내 자신이 준비된 걸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연기가 그렇구나. 여러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에 불타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지만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저는 아버지 어떻게 해서 우리 성은 다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난예배 때 이제 이 찬송 하나 부르면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안쓰는데 그래도 바쁘신 분들도 가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가버지 그러면 예배 중에도 그냥 손 들어가지고 그냥
예배찬에 거기서 여기서 불이 임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난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근데 여러분이 저에서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또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 해답은 다른 게 아니구나. 병이 낫고 어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물질이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야지. 성령의 불이 오면 귀신이 나가면 물질이 풀리죠. 악한 영, 그 묶여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묶여버리거든요. 막 묶여. 그걸 딱 끊고 쫓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에도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주신 감사합니다.